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 함께하는 10분 집중 기도가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성경 공부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 함께하는 날샘 집중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날샘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또 기도에 동참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물품 구매가 기본입니다. 또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갈 의지 또 끈기도 필요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물질적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씨를 뿌리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이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의 질문에 각각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15절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조금 바뀌어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질문이 되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이 이제 덧붙여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바로 이전에는 주님 그러하외다 이렇게 단언했는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이 일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혹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내면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질문해 보십시오. 또 세 번째 질문을 할 때까지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 번의 확신이 나에게
질문이 주어져도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조해 보면 요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단언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13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의 부인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 질문을 한 그 소녀에게 베드로가 뭘 하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6절에 보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한 소녀가 여종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5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지식적 부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가면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로다라는 말은 나는 그 당에 속하지 아니었다. 예수님과는 전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적 부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관계적 부인으로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 5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바로 그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그와 한 배를 탄 사람이다. 그와 한 통속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부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을 모른다는 지식 부인에서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관계 부인.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과는 전혀 그 사람과는 어떤 것도 함께 나누지 않은 심지어는 소문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의 부인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깊어진 부인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하심으로써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실패와 그 죄의식까지를 모두 다 용서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에는 그 깊은 용서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실패와 주님을 향한 죄책감을 다 씻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용서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38절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의 예고를 받습니다. 그 앞에 37절에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단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의 사랑은 비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 안에는 주님의 만족이 아닌 나의 만족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만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 번 부인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달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세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형편을 보면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그렇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세 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깊은 용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로 사랑하고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띠를 띄우고 데려가는 것이고 내 팔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내가 뭘 사랑하겠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주님을 따르고 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들어가면요. 거기에는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당연히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준이 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는 그저 그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내 의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3번 문제에서 이어집니다. 19절 하반절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실 때 너 대단한 일 해라, 너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이만큼 이뤘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일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뒤를 따라가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번, 6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에 대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6번 문제로 연결됩니다. 6번 문제에 보면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세 가지 적용을 좀 하길 원합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항상 할 때 내가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거나 아니면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거나 예배자로 섬기거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여러분 꼭 깊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다음 또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온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깊은 용서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앞서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일이 선행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내가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주님 뒤를 따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적용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는 오랜 시간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지에 대해 자문, 자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적어도 세 번은 깊이 있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정말 주님의 용서와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께 정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만이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발견케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사명 전에 세 번의 깊은 영적 질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함이, 이 헌신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세 번 질문하고 스스로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깊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뒤만 묵묵히 따라가며 내가 이루는 것 아닌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회복을 통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문 성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사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영적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목양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구장들과 구역장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세워주사 구역마다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사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사랑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쫓아 영혼 구원의 비전을 꿈꾸는 사명자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문교회 영가족들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모의 기도의 무릎이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문 성문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와 사역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영적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양 사역 권리에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구장들, 구역장님들을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각 구역마다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목자의 심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세상의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비전을 꿈꾸는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들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각 가정 가정들마다 부모의 기도의 무릎이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 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